안녕하세요. 베트남 여행 나트랑을 다녀왔습니다. 나트랑의 유명한 관광지인 머드온천과 포나가르 사원 그리고 룽선사와 야시장까지 풍성한 볼거리로 가득한 뜨거운 열정의 베트남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나트랑으로 출발합니다. 저희는 대구공항을 출발하여 약 5시간 소요되는 나트랑으로 출발합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통로를 지나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저가항공이라 내부는 조금 좁았는데요. 창가 쪽 자리라서 구름과 하늘 그리고 바다를 지겹도록 지켜보다 어느새 깜란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캐리어를 늦게 찾은 일행을 기다려 미리 도착한 버스에 수화물도 빠짐없이 챙겨 싣고 첫 번째 여행지인 나트랑 아이리조트 머드온천에 도착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유일한 머드 생산지인 나트랑에서 머드온천을 빠뜨릴 수는 없겠죠? 통로에는 화장실과 작은 정원도 보이고요. 머드온천과 수영장에서 입을 수영복을 별도로 판매도 하고 있네요. 프론트에서는 입장권을 확인하고 머드용 남녀옷과 수건을 나눠줍니다. 탈의실에서 나눠받은 옷으로 갈아입고 먼저 머드온천장으로 이동합니다. 머드온천 욕조는 6인용과 4인용이 있었는데요. 전체로는 수십 개의 머드욕조가 있어서 특별한 대기 시간 없이 바로 입욕을 할 수 있습니다. 빈 황토욕조에 머드를 가득 채우는 시간이 3분여 걸렸는데요. 더운 날씨에 따뜻한 머드 온도가 반가운 것은 뭔지 모르겠어요. 피부 미용에 좋은 머드를 온몸에 끼얹고는 오붓하게 일행들과 이런저런 담소도 나눠봅니다. 피부에 좋다고 하니까 많이 바르세요. 입수 근데 머리를 담그고 싶은데 머리를 담그면 감지를 못해요 여기서. 그래서 참겠습니다. 샤워는 이렇게 야외 샤워로 간단히 머드만 씻어내고요. 수영장은 남녀로 구분되어 있었는데요.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닥 큰 구분 없이 이용되는 것 같았습니다. 수영장물은 따끈따끈한 미네랄 온천수라고 하니 피부에 무척 좋을 것 같아요. 내부에는 베트남 현지인들도 엄청 많았고 관광객들과 어우러지니 한껏 붐비는 모습이었습니다. 점점점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코코넛 나무가 빼곡한 수영장의 모습도 무척 이국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곳이 공식적으로는 여성 전용 수영장입니다만 남성분들의 모습도 많이 보이고요. 잠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리조트에는 여기저기 둘러보면 재밌는 시설이 많은데요. 갑자기 미끄럼틀이 눈에 들어와 한번 도전해봅니다. 바로 옆쪽에는 낙차를 이용한 폭포에서 안마를 즐기는 분들이 보입니다. 시원한 물 마사지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머드온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여기는 포나가르 사원 입구입니다. 리프트를 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한국돈 1,500원 정도의 입장권을 구매한 다음 개찰구를 통해 입장합니다. 몇 계단을 오르면 우측에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익숙한 기둥의 모습도 보입니다. 전부 다 황토로 지어진 사원입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붉은 벽돌 와삭해서 사진 찍기에 굉장히 좋고요. 여기는 제당문인가요? 베트남 참파왕국의 유적지 중 가장 오래된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사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고요.
여기저기서 사진 산매경에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이 거대한 건물이 황토로만 지어졌다니 정말 대단하죠? 종교와 무관하게 모두 서원도 빌어봅니다. 상은 위쪽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그리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의 느낌도 나는군요. 이곳이 오나가르 사원 중에 가장 높은 오나가르 탑입니다. 안쪽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거대하고 웅장한 포나가르 내부는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현지인들이 엄숙한 분위기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어머님의 표정에서 진지함과 절실함이 느껴지는군요. 사원의 뒤뜰에서는 관광객들을 위한 공연이 한창이었습니다. 잠시 감상해 보겠습니다. 베트남의 전통춤과 공연을 잠시 지켜보고 난 직후라 저도 흥이 아직 남아있던 터일까요? 오늘 베트남스럽게 입고 왔는데 좀 베트남스럽나요? 네, 무척 베트남스럽습니다. 신전 입구에서 기념 촬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무척 더운 날씨였는데요. 사탕수수 음료를 우리 돈 1,000원 정도면 맛볼 수 있습니다. 너무 더워요, 날씨. 시원한 사탕수수 음료수를 마시고 농산사로 이동하기 전에 환전소를 들러가기로 했는데요. 정식 환전소는 아니고 베트남에는 금은방에서 환전을 해주는 곳이 많았습니다. 베트남의 돈과 우리 돈 계산이 바로바로 되지 않으면 꼭 동지갑을 갖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1886년에 세워진 농산사에는 거대한 와불상과 좌불상으로 나트랑에서는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농산사 입구부터 기념사진을 남기기 위해 부산한 모습도 보입니다. 이곳은 나트랑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입니다. 농산사라고 하고요. 좌불과 와불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대웅전도 있다고 하니까 둘러보겠습니다. 입구 앞쪽에는 대웅전 건물인데요. 저희들의 방문 때는 개방을 하지 않아 내부는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앞쪽에는 거대한 향로에 향을 피우고 경건하게 기도를 드리는 현지인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대웅전 개방을 하지 않아 바로 고마타시타르타 부다의 와불상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길목을 돌아서니 거대한 와불이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크기가 정말 너무 엄청나죠? 네, 얼굴. 와불이 이렇게 커요. 대형 와불입니다. 와, 엄청나요. 여기가. 본당과 와불상 옆을 지나 가파른 계단을 한참을 올라야 좌불을 만날 수 있는데요. 언덕 꼭대기에 있는 데다 좌불상의 높이를 더해 나트랑 시내에서도 보일 정도로 거대한 좌불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불교를 신봉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거대한 부처의 모습의 경건함도 느껴지고 매우 인상 깊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죠? 식사로 나온 베트남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나트랑야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사람 너무 많죠? 입구에는 베트남식 발마사지샵도 보이는데요. 우리말로 적힌 문구도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한다는데 그만큼 자신 있다는 뜻이겠죠? 매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동안만 열립니다.
야시장에는 의료화 신발, 각종 액세서리들이 많았고 말린 과일과 기념품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가격은 흥정이 가능했고 깎지 않는 손님에게는 덤으로 적당히 끼워주는 형태였습니다. 야시장에는 흥정하는 밀당으로 매우 시끄럽고 정신없었는데요. 보이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우리나라 분들이었습니다. 시장은 역시 북적거리는 맛이 최고입니다. 야시장 끝자락에서 보면 나트랑을 대표하는 짜몽타워도 보입니다. 큰 도로 너머에는 해변이 있고 많은 현지인과 관광객들이 나와 휴식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해변으로 나가볼까요? 무더운 12월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화려함을 더하고 있고요. 해변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공연을 즐기며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운 나라의 사람들이 정열적이라고 했던가요? 과연 그렇군요. 이렇게 베트남 나트랑의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좋은 여행 영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